지금 빨리 이렇게 재개돼가지고 역전해서 저희가 이겨야 돼요. 같이. 아까 곽빈 선수 영상 보셨어요? 근데 생겼던데요? 빈이랑 천원이랑 붙어 있으니까 천원이보다 빈이 더 멋있죠. 생각을 천원이 좀 잘 붙은 거 다시 들어달라고 해주셔. 천원이 얼굴이 깜짝 놀라가지고 빈만 다시 들어달라고 해주면 안 돼요? 빈이도 오빠네요. 매그네틱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봐. 팬들 열광시키셨잖아요. 시작 한번 어쩔 수 없네. 야, 너가 스폰서 봐. 나 한국말 하나도 모르겠어. 너처럼 하세요.
네. 네. 맞아요. 해 졌어. 오늘 경기 못한다. 장구 벗어. 근데 오늘 경기 못한다. 점점 점점 못한다. 그렇구나. 이거 라인점의 시야가 보이잖아. 시야가 좁아지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집중이 잘 돼. 시선이 분산돼. 산만해져. 수학선생님 아니에요? 그냥 나오는 되게 집에서 혼자 앉아있을 힘준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지방이 말한 거야. 장난감이야? 거의 아무 친구 아무리가 아니 아무도 안 붙인 거였어요. 티슈들 아무도 안 붙였어. 거의 돈을 안 붙인다고. 나 게임하고 붙이지 않을까? 잘 어울린다. 이거 하면 더 대박이 될 수 있잖아. 막다가 알린다니. 눈물을 내려요. 눈물이 나버려. 시합은 어떻게 됐어요? 팬분들 이렇게 오시는데 어떡하냐? 이따 쉬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한쪽 안 되고 한 남자 하세요. 드세요. 얹으세요. 가세요. 과연? 앞에서 한마디 더 하실 것 같은데. 네, 그거 티셔츠 어가지를 많이 팔렸어요. 영상 중에 제일 많이 팔렸어요. 아니, 저 댓글에 맞더라고요. 그쵸. 와우.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. 나 청바지 입었어. 저는 옷장에 옷이 없어요. 침대에 딱 다섯 벌 정도. 옷이 없대. 그냥 그 옷들을 계속 섞어서 입었어요. 옷이 없어요. 다섯 벌인데 내가 이거 누가 줄 거야? 내가 이제 정리가 좋습니다. 누가 더 욕을 했지? 근데 대신 뭐야 이랬어요 갑자기. 저희 멈췄잖아. 저는 우산 들고 뛰어오길래 비 오는 줄 알았어요. 좀 많이 했어. 아, 저 그런 적 있어요. 나 그거 붙잖아. 스펠 헤드라? 스펠 공주부장 가면 저희 불펜이잖아요. 네. 불펜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. 명신이 형도 이제 곧 나오는데 얘기가 곧 나와. 아직 한참 남았어.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. 아직 선물도 안 나왔는데 유튜브 틀에서 어떻게 양풍과 강의해야. 아 같이 따라가서 팔로 이 딱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. 50분에 그거 한 명신 선수가 허락하면 저희 무조건 가서 옷을 1분에 증발했어요. 허락할 생각 없는데 명신 형 사랑꾼 모자에도 써놨는 거지. 진짜 사랑꾼이네. 조금 느낌이 다르다. 처음부터 한번 어떻게? 딱 이제 딱 이제 그거 아시죠? 딱 병원에서 이제 출산하고 애기 대충 자르고 딱 병원을 딱 나오잖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딱 하고 나와서 하늘을 한번 딱 보고. 결혼식하고 결혼 앨범 본 적 있어? 아직 셀렉을 안 했습니다. 똑같아. 아, 처음 봐도 똑같아. 다시는 안 봐. 처음 볼 때 하고 다시는 안 봐. 저 지금 그 헤드폰 뒤에 지갑에 넣어놨는데. 빨리 결혼하시죠. 너희는 결혼 안 한대. 와이프 임신해가지고 못하는데 와서 살겠다고 놓고 죽어라 그랬잖아. 어제 맛있더라고. 진짜 해준 거예요? 형수가?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? 왜요? 육덕하는 재수 씨를 삼계탕을 시켰다? 안 좋았네 수준으로. 그리고 내가 우량에서 다음 삼계탕 언제 먹으러 가는데? 논란이 좀. 예전에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TV 보는데 건이 형 나오는데 잘 던지면 삼계탕 잘 먹었다고 막 이렇게 건이 말해야겠다 이랬는데 바로 모습을 보는 거 말이야. 굳이
그중에 뭐 말하는데? 세 번째 말하고 이렇게 괜찮은 줄 알고 마치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네. 천동 지금 콜댁 아니에요. 같이 해야 돼요. 오오오 운동